공간은 긴 어떤 유리, 이 유리에서 자연빛이 밖에서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제가 이제 청도에, 우리 저희 고향이 청도인데, 청도에 가면 선사시대 유적지에 고인돌이 많습니다. 고인돌이 들판에 쭉 널려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인돌이 많이 모여 있는 하나의 어떤 그런 집단적인 무덤도 있는데, 저는 그걸 많이 연상하면서 사실 이거는 고인돌, 우리 고향의 고인돌처럼 이수 덩어리들 이렇게 고인돌 놓여 있듯이 그런 놓으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 생각을 했냐면, 여러 가지 설이 많은데, 저는 그게 무덤이라기보다는 어떤 하나의 에너지를, 땅의 에너지나 대기의 에너지를 끌어모으기 위한 하나의 어떤 인간의 의지가 담겨 있는 하나의 그런 하나의 설치라고 생각합니다. 이 숲도 금방 보면 이게 다 죽은 물성처럼 보이지만, 이건 굉장히 에너지를 머금고 있고, 여기 이 다시 불을 지피면 활활 타오르는 그런 에너지를 머금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고인돌하고의 어떤 그런 이미지가 비슷하다고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놓을 때도 이렇게 저 유리창에서 도르는 빛을 역으로 볼 수 있게 굉장히 많이 예를 써서 이렇게 하나의 어떤 덩어리가 보이고 하나의 메스가 보이게 설치를 크게 적게 아주 다양하게 놨는데, 이 숯들은 지금 최근에 만든 거는 한 2010년도에 만든 게 가장 최근에 만든 건데, 태반은 뭐 1990년 말에 만든 게 맞습니다. 98년, 7년, 9년 이럴 때 만든 건데, 상당히 오랫동안 이 형태가 잘 보존이 되고, 수치 연약할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오랫동안 이 형태를 가지고 있는 물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숯을 묶을 때 많은 노건들을 다양하게 이렇게 이제 묶어, 숯 덩어리를 묶기 위해서 노건들을 많이 썼는데, 이건 묶는 역할도 하지만 마치 숯을 가지고 목탄 대생을 하듯이, 대생을 할 때 그런 목탄의 선처럼 이게 어떤 회화적인 선으로, 선이 어떤 회화적인 어떤 하나의 드로잉의 선처럼 보이게 하려고 굉장히 많이 예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하나의 회화성을 이 조각에서 느끼게 하려고, 제가 조각가라기보다는 사실 이제 화가에 가까우니까 여기서 어떤 표면에 어떤 회화성을 부여하려고 이런 덩어리를 묶는 선을 아주 많이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다양하게 많이 사용했습니다. 여기는 내가 사는 집이고, 또 여기는 조그만한 내 작업실인데, 여기서는 이제 작품 구상도 하고 에스키스도 하고 그러는 공간으로 사용합니다. 이제 이 고향에 와서 외국에 있다가 파리에 있다가 또 한국에 오면 주로 여기서 이제 시간을 많이 보내는데, 나름대로 좀 쉬기도 하고, 또 고향에 온다는 것은 뭘 뜻하는가? 고향에 온다는 것은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가 누군지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자기 근원에 대한 그 어떤 본질에 대해서 스스로를 이렇게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향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면 정말 나의 어떤 그런 그 파운데이션, 그러니까 나의 기반이 어딘가, 또 나는 누구인가, 그런 질문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집에 옛날 한옥에 앉아서 오래된 아득한 옛날도 생각하지만, 또 멀리 떨어져서 작품 활동을 하면서 프랑스의 어떤 생각, 또 미국의 생각, 뭐 여러 가지 그런 바깥에서 내가 활동하던 생각들, 그런 것들이 서로 겹쳐져서 내 자신이 정말 안과 바깥이 같이 이렇게 소통되는 그런 시간을 여기서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 어떤 의미에서는 이 한옥이 나한테 여러 가지 많은 주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